죄송합니다. 대형 사고가 났네요. USB 확장을 하려다가 꺼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PC를 사던가 해야지. 너무 꼬른 거였으나.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준비됐거든요. 아까 상태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지금 USB 확장 포트 하나만 PC에서 좀 가져왔거든요. 요거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망가지진 않겠지? 아, 되네요. 일단은 연결은 된 상태고,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전원을 측정을 해볼 건데, 일단은 설정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잡혔는지 USB 2 시리얼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설정 들어가서 장치를 누르시면 연결된 장치에 연결이 안 됐네요. 아, 이거 참 되는 게 없네.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죽었네. 아이고, 이게 지금 시리얼 포트가 여기 지금 원래는 잡혀야 되거든요. 지금 시리얼 포트가 안 잡히네요. 왜지? 이게 통신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한번 다이렉트로 꽂아보라고. 어? USB 장치 인식 실패? 하드웨어 문제인가? 연결된 걸다 빼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잡혔다. 이게 지금 잡힌 거거든요? 컴포트 지금 12번으로 잡혀 있는 건데. 이상하다? 난 연결 제대로 했는데. 3.3V를, VCC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지금 얘 그라운드가 주황색. 그라운드를 주황색에 연결해주고. 이거 뭐야? 됐다. 아직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RXD. RXD가 노란색인데 얘 TXD에다 연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일단은 지금 문제는 없는 것 같거든. 뭐야 이거? 왜 이러는겨? 연결하면서 없어져 버리네. 어허, 이거 참. 이게 문제가 있네요. 그라운드까지 연결을 해버리면은 마태가 가버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참. 이럴 땐 인터넷 찬스 써야죠. 왜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스피가 아니라 저게 뭐였다? 이건 뭐 모듈 이름도 까먹었어. 모듈 이름 뭐였더라? 이스피 다시 씹으면 안 돼. 이상한 상황. 짜잔. ESP-12. 저항이 3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군요. ESP-12 확장보드.
확장본도 회로를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전원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건데. 설명 안 나와 있네. 지금 ESP8이 있네. 사용법은 안 나오고 구매 관련된 것만 나오네요. 연결. 연결. 그치, 그치. 그렇지, 그렇지. 이건 건 알겠는데, 어떻게 연결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나, 이거. 지금. 어떻게 연결하라는 얘기가. 미치겠네? 아, 멘붕 오고요. 지금 제 사이트에 있는 자료만 나오니까 더 미치겠습니다. 아니, 뭐 연결 제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는겨? 이럴 때는 쇼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어우, 시끄러워. 이 쇼트 체크라고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결이 되면 소리가 나요. 이런 식으로. 일단 VCC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쇼트 되어 있는지, 쇼트는 안 나있고, 그라운드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라운드는 연결되어 있고, VCC 연결되어 있고, 하하, 이거 참 공정이 안 되니까 답답하네요. 5볼트 연결은 아닌 것 같은데. 5볼트 연결은 아닌데. 5볼트 연결은 아니거든요. 여기, 사용하신 분이 있네. 여기까지는 했고. 그치, 이거지, 이거. 근데 우리는 5볼트가 아니라 지금. 여보세요? 뭐야, 이거? 이렇게만 써놨잖아. 이거 전원 연결 몇으로 해놓으라고 얘기도 없고. 일단 쇼트 체크 해보니까 VCC가 지금 3.3V에 다이렉트로 연결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5V 전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는 또 그라운드가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VCC랑 그라운드만 연결하면 마탱이가 가네, 얘가. 얘 3.3V. 3.3V 연결하고, 지금 그라운드만 연결하면, 마탱이가 가네.
아닌가? 마탱이 간 건 아닌가? 마탱이 가진 않았어요. 그럼 RX TX 문제인가? 지금 얘가 RXD가 노란색인데 이걸 TX에 연결했었는데 이거 RX에 연결해봐야지. 일단 살아있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살아있어요. 맞나? 오, 살아있어, 살아있어. 어떻게 살아있지? 자, 제가 그러면은 일단 살아있으니까 컴포트.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는 그 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요 푸티라는 툴이거든요. 요 푸티라는 툴인데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지금 컴포트 3이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10이거든요. 이걸로 다시 세이브해야겠다. 세이브. 이렇게 해서, 세이브. 아, 이거 지워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리얼 체크해주고, 속도 9600. 컴포트 12. 속도 이거 9600 맞는지, 요 모듈이 9600인지, 112500인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9600이, 아닌가 보네. 왠지 이 느낌이 듭니다. 보통 요게 최근 버전은 9600이라고 한것 같은데 펌웨어에 따라서 조금 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지금 요건 것 같아서 한번 오픈을 해 볼게요. 오픈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아, 글씨 안 먹는구만. 지금 이거 RXTX 잘못 꽂은 게 맞는데, 뭐야 이거. 건들기만 했는데 마탱이 가봤네. 잡혔다 안 잡혔다 하는데 왜 이러지? 지금 이게 맞는데. 됐다 됐다. 오! 컴포트 12번. 지금 RXTX 다시 바꿨는데 12번 잡혀 있어요 지금. 아, 이 통신이 USB PC 문제도 그렇고 되게 까다로워요, 통신이. 뭐야, 이거. 이런 습을? 12,500이 아닌가? 글씨가 지금 이상하게 나오죠? 이거 통신 속도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Shift 실행해서. 아, 9600으로 제가 연결했나 보네요. 115,200. 오픈. 그렇지! 연결됐습니다, 일단. 글자가 먹어요. 글자는 먹는데, 에이트 커맨드가 안 먹네. 대문자, 소문자 분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썩을. 죄송해요. 욕하면 안 되는데. 흥분이 됩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캐리지 리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엔터를 쳐도, 캐리지 리턴으로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설정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115,200으로 바꾸고 연결을 이거 다시 세이브하고, 여기 옵션 중에 엔터를 쳤을 때 캐리지 리턴까지 같이 먹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와, 씨, 지금 삽질로 30분을 썼네요. 어딨지? 네, 오늘 오래 걸릴 줄 알았습니다. 통신 뚫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컴포트 12, 12야. 터미널 쪽에 있나? 여기구나. 여기 보면은, 캐리지 리턴. 뭔 소리야, 이게? 인플릭트? 인플릭트 뭔 뜻이지? 찾아봐야죠, 모르면. 아, 내포된. 그러면, 일단 키보드. 다른 거, 또 혹시 다른 옵션이 있나 봐봐야지. 아, 그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아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터미널에 지금 캐리지 리턴이랑 뭐 LF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둘 다 체크 오픈 쓰글. 왜 안 먹지? 뭐야 이거? 이거 참 지금 USB 때문인지 지금 마탱이가 완전 갔어요. 이게 정상 동작을 안 하는 건가 보네 이게. 왜 이러 이거? 이유를 잘 모르겠네. 이유를 참 동작이 돼야 지금 2부 이거 되는 건데 참 동작도 안 되고 미치겠네요. 이거 이씨. 아 죄송해요. 아, 소리 질러버렸네. 지금 여기 보니까는 이게 그냥 아예 통째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네요. 이거 확장보드를 이렇게 쓸 수가 없네. 더 큰 브레드보드가 필요하네요. 아 이거 이런 쓸모없는 것들을 봤나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이것들이. 그러면 이거 꽂아도 안 되잖아 이거. 원래는 USB 2 시리얼로 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컨트롤 하는 게 제일 편한데 이거 이렇게 되면 좀 작전을 변경해야겠네요. 이게 아니라 자, 이걸로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왜 이걸 가져왔냐면 한쪽은 지금 얘는 4.3V VCC 여기다 연결하고 그라운드 노란색 그 다음에 RXTX 여기다 꽂을 겁니다. 통신이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저 회로대로 얘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가져와서 일단 이 테스트기는 치워놓고 VCC 얘는 3.3V 조심해야지. 그 다음에 노란색은 5V 아 노란색은 그라운드 그 다음에 RXTX인데 소프트웨어 시리얼 10번 11번 할 거니까 10번 11번 연결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되고 아 오늘 아두이노 안 쓸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두이노 툴을 실행하고 일단 포트 6번 컴포트 6번에 잡혀 있고요. 아두이노 나노가 아니라 아두이노 우노 컴포트 6번 아두이노 우노로 잡혀 있고 일단 테스트 컴파일 업로드 일단 업로드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예제 소프트 시리얼 소프트 시리얼 이게 좀 불켜서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소프트 시리얼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동작을 시켰었죠. 블루투스 할 때 이걸로 10번 11번 RXTX 돼 있고 지금 115,200이네 또. 아 이게 지금 115,200이면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두꺼네 진짜. 굿나인 문은 얼어주고 이거는 PC랑 통신하는 거는 9600이 맞고 이거는 이거 월드는 어느 주고 지금 되지도 않구나. 좋아 이거 업로드
아,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맥주를 마시던 거야지. 다행입니다. 내일이 쉬는 날이에요. 안 돼, 이거. 업로드 일단 완료됐습니다. 일단 시리어통신을 켜서, 아, 제가. 캐리지 리턴, 여기 돼 있네. 일단은 라인 없음, 엔딩 라인 없음. 다안 먹네요. 캐리지 리턴으로 먹어봐야지. 보스. RXTX가 안 먹네, 아예. 이거를 반대로. 아, 이게 115,200이면 애매한데. 오! 쫘아! 오케이, 떴어요. 오케이, 떴어요. 오케이, 떴어요. 지금 뒤에 이상 문자 날라오는데. 세 줄. 아. 뒤진다, 뒤져. 그렇지. 세 줄은 아닌가 보네. 캐리지 리턴으로. 그렇지. 이것도 아닌가 보네. 그럼 이거, 캐리지 리턴이랑, 뉴라인 두개다 들어가야지만 인식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 115,200 통신이 되네요. 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40분을 삽질했어요. 지금 이거 왜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에는 3.3V를 이거 지금 와이파이 모듈 쪽에 전원 공급이 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3V 전원 공급이 굉장히 적은 레벨로 되거든요. 지금 전원 공급의 법칙으로 3.3V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시그널 라인만, 전원 라인이 아니라 시그널 라인만 사용 가능한 것 같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전압 드롭 발생해가지고 제대로 동작이 안된것 같아요. 일단 이건 날려놓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보드보다 저전력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와이파이는 일단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다제 예측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이파이 지금 일단 동작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2부니까 할건다 해야죠. AT 커맨드. 진짜 힘들다. 아, 힘들어. 이 노래 좀 신나는 걸 하나 틀어야겠네. 좋아. 부금. 더 좋은 부금 없나? 아, 사실 좋은 노래들 많은데 라이센스가 걸려가지고. 더 좋은 노래 없나? 펌프 1업. 넥타이는 아니네. 조용한 걸로 일단 가야겠네요. 이걸로 가야겠다. 에이티 커맨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에이티 커맨드도 종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찾는 에이티 커맨드는 ESP8266 칩셋의 에이티 커맨드가 되겠죠. 레퍼런스 나왔습니다. 에이티 커맨드가 있는데 지금 종류가 몇개 있죠? 지금 종류가 몇개 있는데 일단 AT 명령, 기본 명령어 AT. 오, 이거 되게 잘 나왔네. 여기 이거 일단 즐겨찾기. 지금 주소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잘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즐겨찾기 일단 해놨고 되게 잘 나와 있네요. 정리가 되게 깔끔하게 돼 있네. 에이티 커맨드 누르면 리스폰스. 오케이 떴죠. 저희 지금 테스트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에이티 날리면 오케이 떴죠. 일단 소문자를 인식을 해요. 소문자로 해도 된다는 얘기고, 테스트 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리셋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 인포메이션 정보를 볼수 있네요. ATGMR 버전이 뜨나봐요. 프린트 펌웨어 버전 뜬다는데 이거 사실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가 이제 펌웨어 버전에 따라서 어떤
뭐랄까, 아까 75,200이 기본 속도였잖아요. 9,600이 기본 속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A2 플러스 GMR. 윙도 안 먹어. 아, 이건 또 대문자로 써줘야 되네. AT 커맨드만 소문자 먹고요. 대문자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버전 나오죠. 버전 나오고요. 좋아. 좋아. 슬립 모드인데, 이제 기본적인 다른 명령어들은 뭐 제가 필요한 것만 딱 해볼게요. 일단은, 에코 동작은 필요 없고. 아, 이게 중요한 거네요. 이게 이제 그 집에 있는 AP 공유기라 그러죠, 저희가. 그 잠깐만, 소리 줄여야겠다. 집중이 안 되네. 저희가 이제 집에 공유가 있는데, 이 와이파이, 지금 이 아두이노에 연결된 와이파이 모드를 지금 그 공유기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요 지금 AT CCW 모드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하냐? 스테이션으로 쓸 수도 있고 AP로 쓸 수, 스테이션 플러스 AP로 쓸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저희가 지금 공유기 쓰잖아요. 그걸 액세스 포인트라 그래서 AP라 그러는데, 이 지금 아두이노에 연결된 ESP8266 얘 있잖아요. 얘를 AP로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이 스테이션 모드, 클라이언트. 저희가 쓸 거는 사실 이거죠. 왜냐면 집에 공유기가 있고, 저희 아두이노는 요 스테이션 모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공유기에 접속을 할 거니까요. 근데, 호스트.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외부에서 일종의 이제 AP 액세스 포인트로 서버라던가 뭐 기타 다른 기능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두 가지 다 된다는 건데, 이건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저희는 1번을 쓰겠죠. 이거 뭐 현재 테스트가 있네요. 한번 현재 어떤 커맨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AT 플러스 CW 모드는 이 저게 뭔 소리냐? CW 모드 AT. 일단 AP. 이게 75,200인데, 아, 이거 지금 다른 거 말고 지금 문자가 계속 깨지잖아요. 이거 너무 속도가 빨라서 지금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지금 제대로 동작이, 그러니까 다 제대로 못 읽어오는 거예요. 일단 속도부터 제가 좀 바꿔볼게요. 9600으로 바꿔야 문자가 안 깨질 것 같거든요. 지금, 아, 이게 좋은 명령 많네, 여기. 아, 뒤진다, 뒤져. 정리도 굉장히 잘돼 있어가지고, 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강좌보다 여기 가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블로그로 쓸 건데, 그냥 여기 거 가져올 겁니다. 지금 좀 나중에 제가 작성할 거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 강좌 계속 길어지는데, 그냥 여기 가세요. 그냥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명령어들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순서만 아시면 돼요. 제가 일단은 이거 속도를 좀 바꾸고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 어딨냐, 속도. 지금 나는 9600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길어, 이거. 검색을 해볼게요. 아, 보레이트. 아, 여기 보레이트라고 있구나. 아, 뭐야, 이 찐따오, 어? 이거 보레트 바꾸는 게 있는데? 광고가 나오네. 안 되겠다. 이 저작권 되나? 걸리나? 한번 틀어봐야지. 하, 고그레이트를 바꿔야 되는데,
보레이트를 지금 이거 왠지 라이센스 있는 음악이라 이거 잘릴 것 같네요. 보레이트 커맨드 내가 궁금한 게 이거지.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에이트 커맨드 날렸는데 그거 지금 명령어 잘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통신 아예 안 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그러면 폐망인데 펌웨어 다시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제가 USB 2 시리얼로 확실하게 연결을 하면서 속도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뭐야 이거. 브레이트는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야? 아니 안 나와 있잖아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건 아까 그거고 있었는데 원래 희한하네. 없었나? 기억 안 나네. 아니 브레이트 커맨드가 있었는데 좀 더 그치. 아, 이게 명령어인가 보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저는 115,200을 9,600으로 바꿀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완전 망인데 이거. 복사를 해서 맞나 이거? 긴장돼. 오케이. 일단 안 먹어. 안 먹어요. 일단 안 먹어. 이제 오케이 떴어. 일단 피드백이 오케이 떴어요. 저장 안 함. 9,600. 긴장. 업로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체력이 한계가 와서 사실. 그저께부터 놀러 갔다가 오늘 돌아왔는데 힘들고 이거 너무 안 되네요 이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안 먹어 이거 또 망했다 이거. 아 멘탈 붕괴. 나 분명히 9600으로 했는데. 아 커맨드 안 먹는다 이거. 먹던 게 안 먹으면 이거 망한 거잖아 이거. 난 9,600으로 바꿨는데. 아 이거 패망했네. 업로드까지 끝나면 아 이거 와이파이 모듈 전원만 뺐다 껴야지. 망했어. 오늘 이거 안 되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 이거 참 쉽지 않네요.
뭐 천천히 해보려고 했는데 준비된 걸로 했어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되고 아 이 AP 커맨드 아예 안 먹네 이제. 아 망했네 이거. 아 펌웨어 업데이트 해야 돼요 지금. 아 멘붕. 아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떼고 펌웨어 업데이트 해야 돼요. 아니면은 외부에서 3.3V 공급하고 시리얼 통신 연결해서 펌웨어 업데이트 라인만 바꿔가지고 펌웨어 업데이트 해야겠네 이거. 아 그냥 할걸 75,200으로. 아 많이 써요. 삽질했네 이거. 그래요? 안되면 어쩔 수 없죠 뭐. 노래 꺼버리고.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해봐야지. 아 오늘 성공 처음으로 제 방송 사상 처음으로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지금 삽질을 엄청 했는데 아 지금 한 시간을 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사태가 나와버렸습니다. 아,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은 정리할게요 제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에이티 안되네. 아 이거 안되네. 아 이거 참 썩어. 이거는 상관없지 아두이노니까. 이게 상관있는건데 안먹네 안먹어. 망했네 지금. 아 하면서도 오케이 떴는데 분명히 오케이 떴는데 왜 안되지? 희한하네. 115,200 시리얼 모니터 AT 뭐 문제 있네. 어? 어? 리셋 떴다. 그냥 막 뜬 건가? 그냥 리셋된 건가 보다. 아 그러네. 아 이런 서버 망했어요. 지금 통신속도가 몇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글씨 뜨는 거 보면은 115,200이어야 되는데 웨이트 커맨드 자체가 지금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아까 속도 변경하려다가 망한 것 같아요.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로 다시 통신속도 세팅해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아, 처음이네요. 제 방송 역사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아, 지금 와이파이 모듈 2부 해가지고 요거 지금 물론 이제 저도 처음 쓰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원래는 지금 아두이노 쓰려는 게 아니라 이걸 쓰려고 그랬거든요. USB2 시리얼인데 이걸 써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전원을 공급해서 시리얼 통신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해가지고 PC랑 통신해서 AT 커맨드를 몇 개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여기 지금 얘가 3.3V를 얘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전류가 이제 부족해서 전압드롭 발생으로 인해 제대로 동작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라고 보고 아두이노 연결했는데 115,200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15,200이라는 속도가 소프트웨어 시리얼의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상한 문자 날라오고 막 그러길래 이거 통신 속도부터 좀 바꿔주고 해야겠다 해서 9600으로 바꿔주는 명령어를 날렸는데 이게 제대로 입력이 안 됐나 봐요. 지금 원래 115,200도 안 되고 9600도 안 돼요. 죄송하고요.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시간에 하는 거는 제가 요거를 시리얼 포트로 해서 연결하고 여기다가 레귤레이터를 직접 달게요. 3.3V 레귤레이터를 달아서
그 레귤레이터 통해서 얘한테 전원 공급해주고, 얘는 그라운드랑 RSTX만 얘랑 연결해서, 아, 5V 그라운드 RSTX를 얘랑 연결해서, 통신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명령어들, 에이티 커맨드들 확인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뭐, 오늘은 실패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일단 다음 시간에 이렇게 두 개 하고, 망했습니다. 이게 되는 게 없네요. 마음만은 이게 아닌데 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근데 뭐 일단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그 아까 사이트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북마크를 걸어놨는데 요거죠. 요거 요 사이트에 지금 AT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명령어들이 아까도 보시면 아쉽겠지만 이제 정보를 띄워준다거나 어떤 뭐 모드를 변경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들인데, 하, 뭐 이제 자세하게는 나와 있으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AT 커맨드를 실행하면 OK 리스폰스가 날라오고, 이거는 이제 테스트, AT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커맨드다라고 나와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고요. 아, 기타 뭐 여러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요 이제 커맨드 어떤 이 와이파이 통신의 기본 베이스를 정리를 한번 하면, 일단 요 와이파이 모듈이 있는데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로 동작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집에 있는 공유기 AP라 그러죠. 액세스 포인트 공유기에다가 얘가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공유기 AP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AP 이름을 알아야 되고, 첫 번째 AP 이름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패스워드가 있으면 패스워드를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 정보를 얘한테 세팅을 해가지고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접속이 되면 접속 됐다고 커맨드가 날라와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AT 날리면 OK 떴잖아요. 접속되면 접속됐다고 OK가 날라오고, 그 OK가 날라오면 사실상 이제부터는 아두이노의 이제 요 와이파이 모듈이 집에 있는 공유기랑 연결돼서 인터넷이랑 연결된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기본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하면서, 와이파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수 없죠. 일단은 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요 ESP8266 펌의 업데이트까지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날씨가 정말 덥네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오늘 아웃풋이 안 나왔고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잘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